안녕하세요.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개기 시즌 3 웹3 사용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웹3 사용설명서 올해 1월부터 매주 웹3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17화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동안 급부상했던 분야죠. 바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저와 함께 진행을 이끌어주실 공동 호스트 젠글의 김준호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젠글이라는 웹3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크로스앵글의 공동창업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 공시로 시작을 해서 이제 평가, 리서치, 온체인 데이터 쪽으로 확장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질문이 이제 블록체인이 어디에 쓰는 거냐, 토큰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재적 가치 관점에서 이 코인의 사용성 그리고 그 필요성들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로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게스트 모셨습니다.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승희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샌드박스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더 샌드박스는요, 모든 유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무료로 툴을 제공해서 유저들이나 아니면 파트너사들이 손쉽게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특별하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요거를 복세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복세 캐릭터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제공하고 있는 툴 자체가 2D에서 점을 찍으면 저희 도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3D로 만들어지면 큐브 형태라 되는데 이제 그걸 저희가 복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 이번화 주제가 메타버스인 만큼 더 샌드박스 코리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세계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선 대표님께서 정의하시는 메타버스의 정의가 좀 궁금합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었을 그렇죠. 거고 이미 또 아마 대부분 알고는 계실 텐데 사람들마다 각각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꼈던 어떤 가장 특이한 정의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레디 플레이어를 보면서 아 저게 메타버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레디 플레이어1은 아주 큰 메타버스 세상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그 레디 플레이어1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안에 가치는 조금 더 디스토피아적으로 좀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뭐 디지털 온라인과 관련된 플랫폼 그 미래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들은 다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메타버스가 뭐냐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 맵, 뭐 네이버 맵, 배달앱 요기요, 심지어 AR 게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만 의미를 보자면 가상현실 또는 가상세계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아닌 모든 디지털에 있는 세계는 다 메타버스라고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이 정의하신 메타버스 정의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구현된 흥미로운 사례들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샌드박스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같이 콜라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패션에서는 아디다스라던가 구찌볼트 이런 곳이랑도 함께 하고 있고요. 뭐 음악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SM과도 저희가 콜라보를 했고 쿤타 그다음에 그 하하 뭐 그다음에 스컬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자 레코드도 저희가 또 같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로는 뭐 스눕도그, 스티브 아오키, 그다음에 워너 뮤직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스포츠는 쿠니 아그레로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이제 스포츠 스타 그런 분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토니 호크 그다음에 한국에서 K리그 그 축구 리그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다양한 캐릭터들도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뭐 콘텐츠 만들고 싶은 콘텐츠 또는 그 IP를 활용해서 유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메타버스로 만들어가지고 유저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메타버스란 단어가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더 핫한 테마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기존에 존재했었던 거를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와우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새롭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왜 지금에서야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 사실 되게 과장된 마케팅 용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진정한 다음 세대의 어떤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서비스랑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서비스를 특정 짓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생산자랑 그다음에 이제 그 유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저, 이 두 가지가 이전에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게 좀 더 모호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였는데 메타버스 세계에는 내가 언제든지 제작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에 더 근접한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을 했지만 오늘은 내가 한번 만들어서 서비스 해볼까?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생산자가 되거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던 온라인 서비스랑 조금 다른 것, 또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제작자가 쉽게 된다는 거에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가 갖는 게 뭐냐면, 제작자는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단순히 돈만 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에코 시스템? 그러니까 나는 만들고 누군가는 사고, 또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활용해서 또 다음 것을 만들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이걸로 인해서 뭐 생활이 영위 가능한다던가, 또는 그 안에 또 그들만의 또 어떤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이전에 있던 플랫폼과 다른 메타버스의 형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로블록스나 3D 게임 기존에 있던 것들과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다운받아서 플레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거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로블록스는 그런 점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타버스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또는 다음 세대의 플랫폼이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가 상당히 다음 세대의 플랫폼이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유튜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메타버스적이에요. 누구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고, 다음 세대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특정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가진 어떤 형태나 특성을 그냥 묶어서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을까요?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메타버스는 이것이야 라고 정의를 한 적도 없고, 메타버스의 뜻만 보면 그냥 가상현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가상현실 온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건 디지털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어 있는 다음 세대의 어떤 모든 서비스들은 지금과 조금 달라지거나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면 다 메타버스라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의 메타버스가 되기까지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 히스토리가 좀 궁금한데 간략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가 또는 이제 업체가 만들어주는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형태였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피드백을 주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게임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소리를 높여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아예 유저가 만드는 거죠. 생각해보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웹1, 웹2, 웹3랑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웹1, 웹2, 웹3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웹1은 단순히 읽을 수만 있는 기능이었고, 웹2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유저의 이제 피드백을 뭐 댓글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계속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 웹3라는 게 이제 소유의 개념이 물론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유저가 그 안에서 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개념이 나온 것처럼, 저는 메타버스도 비슷한 형태로 계속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메타버스의 수익 구조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샌드박스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샌드박스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웹3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손쉽게 NFT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화이트리스팅이라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하는 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툴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누구나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이제 툴을 다운받아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제작된 어셋들을 NFT화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고 판매를 하고 나면 오픈시에서 2차 거래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2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는 모두 다 이제 유저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또 저희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좋은 어셋들이 많아지고 좋은 컨텐츠가 많아져야 플랫폼이 결국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에게 베네핏을 많이 주려고 해요. 최대한 그 수수료도 낮춰서 이제 5% 미만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실제 수수료도 유저가 지불하는 형태로 모델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걸 만들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사들, 다양한 I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제작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제작을 또 의뢰를 받아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아바타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또 판매가 가능하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구나 제작을 해서 누구나 판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샌드박스 내에서 가장 흥행을 했었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아바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내가 그 아바타가 되어서 메타버스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스눕독이라던가 이런 큰 IP 또는 이제 스타들의 아바타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스눕독 또는 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메타버스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었고요.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 스눕독이 실제로 갖고 있는 뭐 자동차 컬렉션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특정 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뭐 티켓, NFT 티켓 이런 것도 저희가 또 판매를 했던 적이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고요. 또 저희 샌드박스 플랫폼에서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랜드라는 개념인데 랜드를 구매를 하면 그 위에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랜드를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랜드 가격이 모른다거나 이러면 또 재판매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부동산인데 가상세계에서도 네. 부동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과 또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한계점, 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 메타버스의 한계점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모든 컨텐츠는 양날의 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단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산업에서는 새로 시작할 때 이런 그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자유도를 유저에게 주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할까. 자유도를 많이 줄수록 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샌드박스의 툴은 굉장히 다루기가 쉬워요. 코딩 한 줄 몰라도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뭐 뛰어라. 여기에 가면은 뭘 하게 해라. 이런 방식으로 게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툴이 나왔을 때 갖는 한계점은 그 툴이 제공하는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툴이 좀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유저들이 더 쉽게 만들면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또 유튜브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려줬기 때문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이라는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리소스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 뭐 이런 기기들이 또 발전을 하면서 너무 쉽게 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었고 편집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성공시킨 것처럼 각각의 메타버스를 성공하려면 유저들이 굉장히 쉽게 툴을 만질 수 있고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한계점은 툴을 뛰어넘으라 뭐 이런 점들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장 크게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샌드박스에서는 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요. 외부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도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유저들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뭐 지갑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줘야 이제 메타버스도 유저들도 많이 들어오고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자가 나는 이런 툴을 만들어서 샌드에 기여를 하고 싶어 라는 것도 가능한가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플랫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어떤 툴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디센트럴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이 저희랑 조금 다른 거죠.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수익률을 때 45%까지인가 떼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트위터였었나요? 거기서 왜 그렇게 많이 떼냐라고 하면서 5%였었나요? 얘기를 하면서 충분하다, 어떤 거 쓰겠냐 이런 걸 하면서 한국에서는 안 할 것 같은 방식의 디베이시이기도 하지만 흥미롭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트위터상이나 SNS에서 그런 디베이시 있었다면 뭐 어떤 형태로 디스커션이 흘러갔는지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5%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유저들이 와서 많은 걸 판매하면 사실 5%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샌드박스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이 매출을 많이 내서 회사가 부자가 되자가 아니라 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자유롭게 놀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다시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누군가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 돌아가서 여기서 또 콘텐츠를 만들고 이게 무한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결국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없어져도 이 플랫폼이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가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을 지금 현재 그 수수료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초창기에는 조금 이제 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모델로 가는데 저는 5%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타버스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별도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메타버스가 사실 단어가 이렇게 대중화된 것만큼 서비스는 그만큼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더 대중화되려면 더 실생활에 가까운 서비스들이 저는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그 회사들 또는 이제 그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생각하실 때 꼭 누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면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들어서 내 몸의 치수를 3D로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제가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내 몸에 어떻게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바타가 되는 거죠. 나의 실제 아바타. 그 아바타가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입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술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네일, 내 손에 어떻게 이렇게 보여질지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모델분들 손에 있는 건 다 예뻐 보이는데 내 손에는 안 어울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손도 역시 3D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내가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네일을 딱 클릭했을 때 내 손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상 세계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실생활에서 더 좀 접근하기 쉬운 또는 접근하기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내가 세상을 만들고 주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기존의 그 플랫폼의 방식이었었고 그런 그 기업들의 그 애티튜드나 흐름이 어떤지도 혹시 좀 사례가 있거나 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도 내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건 컨텐츠가 계속 들어와주는 게 플랫폼인데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다 아우를 만큼의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IP를 가지고 있으면 그 IP를 잘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플랫폼에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IP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랫폼 수수료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플랫폼 수수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수수료 다 내고 나면 우리의 수익화는 이라는 고민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실 때 메타버스라는 게 플랫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만들려면 플랫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샌드박스도 있는 거고, 디센트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페토도 있고, 한국엔 또는 이프랜드 이런 것들이 다 각자 플랫폼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지만 많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플랫폼과 플랫폼은 언제나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가 크려면 파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페토랑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뭐 이프랜드나 아니면은 그 디센트럴 이런 곳이랑도 저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산업을 키워가는 곳의 입장으로서 항상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파트너끼리 그러니까 플랫폼 간의 어떤 그 협업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제페토에 들어가서 캐릭터를 하나 사면 뭐 또는 갖고 있으면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유저는 샌드박스에 왔을 때 그거랑 똑같이 생긴 샌드박스의 복제 캐릭터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던가, 또는 샌드박스에서 이룬 어떤 업적들이 이프랜드에 가면 적용이 돼서 또 특정한 레벨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걸 저희가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또는 웹3의 이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대표 서비스와 발전 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승희 대표님 모시고 메타버스에 대해 더 깊은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깨기 시즌 3 웹3 사용 설명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질문까지 해주시면 웹3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